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4년 6월 4일 화요일 롯데 대 기아 광주구장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윌커슨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윌커슨이 9이닝 무실점, 9이닝까지 책임지면서 무실점 하면서 완봉승을 거두면서 시즌 5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윌커슨은 9이닝 동안 5피안타에 무사사구에 탈삼진 9개를 잡으면서 오늘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윌커슨이 정말 호투해줬습니다. 호투해줬고, 지금 롯데 반즈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는데 지금 뭐 윌커슨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윌커슨은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하면 뭐 시즌 마무리하면 내년에도 롯데하고 또 손을 잡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제가 작년에 뭐 윌커슨은 재계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어찌됐든 결정구 이런 거에 조금 보완이 되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가면서 조금 나아지면서 지금 4경기 정도 계속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반지가 없는 롯데 마운드에 지금 롯데 선발진들이 정말 못해주고 있는데 윌커슨이 그래도 중심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윌커슨 오늘 던진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 숙소로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6-0 연봉승 거두면서 윌커슨이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오늘도 뭐 어찌됐든 타자들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은 한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오늘 1회 초 2회 초 뭐 1회 초에 선두타자는 안 나가지만 2회 초 선두타자 나와서 그냥 강공 가가지고 어쨌든 적중하면서 위닝시 아이고 뭡니까 비기닝을 만들면서 4득점 하면서 오늘 정말 롯데가 이제 이겨줬는데, 오늘 뭐 유강남이가 3런 없는 오늘 손흥민이 또 솔로 때려주면서 어찌됐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투수 잘 던지고 타자 잘 쳐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또 오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김태형 감독은 생각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 어느 시점 되면 또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도 있고 주관적인 입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김태형 감독은 어찌됐든 뭐 무조건 강공으로 가니까 뭐 강공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도 계속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는데 뭐 그래 가다가 뭐 이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경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기 운영을 하면요 어찌됐든 1-2점차 승부 1-2점차가 되면요 이길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태형 감독이 운영하는 경기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1-2점차 승부에는 정말 약한 경기 운영입니다. 어찌됐든 맞잖아요. 중간 개투진들 그렇게 기용을 어찌됐든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정말 안 갑니다. 정말로. 하여튼 오늘 뭐 롯데가 6-0 윌커슨이 완봉승을 거둬주면서 정말 저도 완봉승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언젠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찌됐든 뭐 박세웅이 완봉승을 했었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윌커슨이 잘해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뭐 윌커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잘한 만큼 계속 언급을 해줘야죠.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6-0
승리 연봉승을 거두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지금 2연승 연승을 또 달리고 있는데 노돌 노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긴 양반 노 한번 세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일은 롯데는 한현희가 선발 명단에 올라 있고 기아는 황동화라는 투수입니다. 황동화는 뭐 제가 몇번 던진 거 봤는데 어쨌든 한현희가 올라오면요 원 플러스 원으로 뒤에 바로 대기시켜야 됩니다. 뭐 이인폭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또 내일은 또 어떤 김태형 감독이 경기 운영을 할지 참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막 원래 하던 대로 할것 같은데 그러면 참 힘든 경기 할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일 한현희가 잘 던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이야기한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임수혁 선수 등번호 20번 꼭 영구명을 시켜주십시오. 윤학길 하면 백완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윤학길이라면 바로 백완투가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팬들은 윤학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모릅니다. 그만큼 롯데에서 이렇게 홀대를 하기 때문에 팬들도 정말 기억을 못 하잖아요. 백완투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다른 종합 성적도 좋고 근데 안 해주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하다 쓰러지고 10년을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누워있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임수혁 선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일이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지 바로 체감을 할 겁니다. 정말로. 하여튼 뭐 저는 롯데가 두 선수 영구경을 해줄 때까지 경기 분석이나 소통 라이브 방송 계속 언급할 테니까 롯데보다 빠른 시일 내에 두 선수 영구경을 꼭 해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기아 광주구장 경기 롯데가 6대 0 윌커슨이 완봉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